안녕하십니까. 중구뉴스 이윤지입니다. 기습적인 한파로 주변 지역에 눈피해가 속출하고 또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 농가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정부와 지역 간의 발빠른 대응으로 하루빨리 해결되길 바랍니다. 이번 주 주요 소식입니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됐던 영종도 일부 지역이 해제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자 지난 5일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중구는 2011년 열린구정 실현을 위해 세무통합 민원실을 새롭게 단장하고 고객 중심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구보건소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질병의 조기 발견과 예방을 위한 뼈 건강지수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구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됐던 영종도 일부 지역이 지정 해제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자 지난 5일 나봉훈 부구청장 주재로 대책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에 구역 지정이 해제된 곳은 12개 단위지구로 전체 경제자유구역 중 15.9%에 해당되며 이에 따라 인천시의 투자 유치 문제와 지역 주민들과 투자자들의 반발이 예상됨에 따라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나봉훈 부구청장은 지난 12월 28일 이종철 인천경제자유구역 청장이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여의도 면적의 11배에 이르는 90.51제곱킬로미터 크기의 경제자유구역을 축소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지경구가 청라지구 인천 하이테크파크 부지를 도시첨단 산업단지로 지정하는데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고, 영종지구에 항공기 부품 소재 단지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협조키로 했다며 회견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구는 해제된 지역의 인수 방법과 비용, 지역 주민의 주택 보상 문제 등에 대해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중구는 2011년 열린구정 실현을 위해 세무통합 민원실을 새롭게 단장하고 고객 중심의 친절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구는 세무 관련 민원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로 납세자 중심의 신뢰받는 세무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세무통합 민원실 사무 공간을 개조했습니다. 특히 민원 발급 창구를 3대를 추가하고 주민 편의 시설을 확충함은 물론 교통행정과에서 운영하던 자동차 취득세 민원 업무도 1개월간 시범 운영을 거쳐 1월 1일부터 세무통합 민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구 세무통합 민원실에서는 재증명, 등록 면허세 신고, 취득세, 세외 수입, 지방세 체납, 번호판 영치, 재산세 부과 등 업무를 처리하게 됩니다. 중구는 이번 세무통합 민원으로 질 좋은 행정 서비스는 물론 민원인 불만 해소와 함께 신뢰받는 조세 행정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구보건소는 관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질병의 조기 발견과 예방을 위한 뼈 건강지수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지숙 기자가 전합니다. 최근 불규칙한 식생활과 운동 부족으로 발생하는 골격계 질환을 정확한 진단과 검사를 실시해 주민들의 의료비 절감 및 건강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마련됐습니다. 2011년 말까지 실시되는 뼈 건강지수 검사는 지역 주민 중 골다공증 질환 의심자와 골밀도 검사 희망자 등을 대상으로 척추와 양쪽 대퇴부를 측정하게 됩니다. 골밀도 검사는요, 골다공증 유무를 알수 있는 검사거든요. 이 골다공증을 방치를 하면 지방이 축적이 될수 있고요, 신장이 감소가 되고 요통이 올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이 병을 조용한 도둑병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어느 날 넘어져서 부러졌을 때 당신은 골다공증입니다. 이렇게 하고 본인은 아무 증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는요, 이 골다공증 검사를 예약제를 운영하고 있어요. 전화로나 방문으로 예약할 수 있고요. 검사 시간은 3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진료 희망자는 보건소 진료 수가를 적용해 주민 4,110원, 타구 주민은 8,220원을 부담해야 하며, 의료급여 1, 2종, 만 65세 이상 주민, 국가 유공자,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등은 무료로 검사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건소는 진료 환자들에게 전문 의료기관과 연계해 지속적인 관리를 할수 있도록 하고 질병 예방을 위해 정기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중구뉴스 박지숙입니다.
김홍복 중구청장은 지난 10일 잠진도 입구 등 영종 용유 지역 구제역 방역 초소를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근무자를 격려했습니다. 중구는 지난 7일 총 4개소에 차량 차단 방역 초소를 설치하고 중부경찰서와 합동으로 초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청 내 24시간 상황실 운영으로 방역 대책에 총력을 기울이며 구제역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중구는 현재까지 영종 용유 지역에 20개 한우농가 433조에 대한 구제역 예방 백신 접종을 완료했으며 차량 차단 초소에서는 생석회를 살포해 긴급 방역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중구는 개항장이 문화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문화지구의 가치를 높이고 보존하기 위해 실시한 공공 디자인 공모전 시상식을 지난 5일 개최했습니다. 지난 2010년 2월 전국에서는 네 번째, 인천시에서는 처음으로 개항장이 문화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이를 기념하고 다양한 문화예술적 가치를 늘리기 위해 지난 12월 13일부터 15일까지 공공 디자인 공모전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공모전에는 전국 대학생과 일반인 등 참여자들의 다양하고 참신한 아이디어가 바탕이 된 쌈재공원 분야 공모작 22점과 공공시설물 분야 공모작 38점 등 총 60점을 접수받아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거쳤습니다. 그 결과 쌈재공원 분야에서는 김영동 씨가 대상을 수상했으며 공공시설물 분야에서는 최우수 2점과 우수 6점 등 26점을 선정하고 수상자들에게 상장과 상금을 수여했습니다. 중구는 이번 공모전을 토대로 인천 중구가 세계 인류 도시로 변모해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천시 중구장애인종합복지관은 지난 4일 지역 내 독거 장애인 및 저소득 장애인 가정을 위한 설날 맞이 사랑의 떡국 나누기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중구장애인종합복지관은 2011년 새해를 맞아 지역 내 독거 장애인 등 70여 명에게 떡국을 대접했습니다. 특히 기아대책 소속 봉사단원이 1:1 매칭 서비스를 자원봉사로 직접 식사 지원을 하며 사랑과 감동의 손길을 더했습니다. 이와 함께 시각장애 및 휠체어 체험을 통해 장애에 대한 이해를 돕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복지관 관계자는 지역 내 저소득 장애인들과 적은 음식이라도 나눌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 지역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천 아트 플랫폼에서는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참여한 일기 입주 작가들의 작품을 볼 수 있는 특별전 기억회를 오는 23일까지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는 기억에 대한 애, 즉 메모필리아를 주제로 시간과 공간에 담긴 기억을 다양한 조형적 해석으로 선보이며 전시는 공연 분야와 시각 분야 입주 작가 24명에 50여 점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입주 이론가가 다른 입주 작가들의 작품을 분석하고 비판하는 비평문이 함께 실려 인천 아트 플랫폼의 학제 간 협업에 대한 가능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기억에는 크게 기억의 파편들을 한데 모은 사파적 기억과 시간 속의 기억을 담은 문맥적 기억, 기억과 망각, 기억과 기록, 기억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아카이브관에는 과거의 흔적이 남아있는 공간을 이용한 장소 특정적 설치 작품을 그리고 근대 문학관 예정지에는 주로 영상 작품을 통해 경험할 수 있는 어둠과 빛으로 가득한 공간적 기억이 담겨 있습니다. 중구는 공동주택단지 내 유지보수를 위한 관리 지원 사업을 오는 2월 25일까지 신청받습니다.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관리 주체는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준비해 중구청 건축과 주택건축팀으로 직접 방문 접수하시면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급됩니다. 중구는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소득 보장을 위해 장애인 복지 일자리를 추가로 모집합니다. 오는 14일까지 만 18대 이상 사업 수행이 가능한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일반형 복지 일자리 사업에 3명을 모집합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랍니다. 중구보건소는 영유아에 대한 정기 및 임시 예방접종 실시 계획을 밝혔습니다. 2011년 한 해 동안 출생 후 1년 미만인 영아와 미취학 아동 및 취학 아동, 성인을 대상으로 보건소 예방접종실에서 실시되며 자세한 접종 문의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중구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